안녕하십니까 소마 시네마 블루레이 코너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자, 오랜만에 한국 영화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양우석 감독의 2019년도 작품이고 2020년 여름에 개봉이 되었던 강철비 2 정상회담 확장판입니다. 2017년도에 만들어진 이 작품이죠. 강철비 1편. 이 블루레이의 이제 속편이지만 뭐 사실 캐스팅이 같고 같은 감독이고 그다음에 이제 캐스팅이 좀 역할을 바꿔서 강철비 1편은 그 정우성 배우가 북한군 그다음에 이제 이 곽도원 배우가 이제 남한의 직원으로 이제 분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버디 액션물. 그러니까 한반도에 닥친 위기를 남북의 두 명의 남자가 만나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강철비 1편은. 자, 반면에 이제 강철비 2편은 아예 정상회담이라고 붙어 있죠. 그래서 이 남한 대통령을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을 정우성 배우가 연기를 하고 그 예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를 연상시켰던 미국 대통령이 등장을 하고 여기 유연석 배우가 이제 북한의 지도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곽도원 배우가 이제 일종의 이제 군부 세력을 대표하는 좀 극렬파 이런 인물로 등장해서 1편과의 캐스팅과는 완전 반대의 그런 캐스팅으로 영화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뭐 안에 이제 뭐 그 핵미사일 그 핵잠수함 아래서 펼쳐지는 뭐 일종의 우화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우석 감독이 1, 2편에서 한반도의 문제를 이제 남북한이 좀 주체로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견제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원래 양우석 감독이 이제 스토리 작가 출신이니까요. 그런 시각을 담고 있는 뭐 그런 작품인데 1편에 비해서 2편은 뭐 좋은 평을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뒤늦게라도 블루레이가 출시되어서 한국 영화 블루레이를 또 반가운 마음에 구매를 해서 이렇게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바빠가지고 좀 오픈이 늦었네요. 2020년 4월이 돼가지고 출시된 지가 조금 시간이 흘렀는데 어쨌든 열어보도록 하죠. 출시된 지가 조금 시간이 흘렀는데 어쨌든 좀 열어보도록 하죠. 강철비2 일단은 그 풀슬립 박스고요. 출시사는 아이브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근근히 이제 이런 출시작들을 내주고 있는 고마운 출시사죠. 아이브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이제 앞에는 이 정우성 배우랑 이 미국 대통령 역할을 맡은 앵거스 맥페이든이 이제 머리를 부여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미지가 이렇게 반대편에 있는 곽도원 배우하고 유연석 배우가 이렇게 앉아있는 사실 유연석 배우는 당시에 캐스팅에서 많이 초반에 많이 안 알려져 있었다가 나중에 알려지게 된 거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스터 요 전체적인 구성은 뭐 위아래는 없고 이 풀슬립 케이스에 앞에 지금 비닐이 있어서 약간 많이 반사가 돼서 조금 선명한 이미지가 안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보여져 있는 이미지 그 다음에 뭐 양각이나 음각 같은 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뭐 뒷면에 이렇게 나와 있는 두 개의 대립되는 이미지의 모습을 이렇게 데칼코머니처럼 펼쳐놓고 있네요. 뒤에는 이제 뒷면에는 기본적인 그 배우와 배역과 그 다음에 감독, 각본 감독, 그 다음에 이제 언어라든가 기본 스펙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 적혀 있지는 않고, 뭐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등급 표시 이렇게 나와 있는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깔끔한 편이죠. 깔끔한 편이고 이제 또 안을 좀 열어보죠. 자, 안에 이 블루레이 아웃케이스에 빼면은 이렇게 About Still Lane 2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영화 속에 있는 등장인물들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리시 이렇게 사진들 그 다음에 내용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진 이미지 네, 다시 볼까요? 네, 이렇게 북리시 나와 있습니다. 정우성 배우는 네, 역시 참 아시죠? 네. 나이가 있으셔도 네.
이렇게 이제 서 있습니다. 일종의 광고 같죠. 에세이라기 별도의 책이라기보다는 뭐 그에 대한 설명이고요. 근데 이 영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또 이 안에 또 조역이지만 중요한 분들 캐스팅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양우석 감독 소개도 있고요. 국민이신 뭐 풍부한 스틸들과 함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블루레이는 또 이 종의 사인판이 랜덤으로 들어가 있는 버전이고요. 이 안에 이 블루레이 이 안에 디자인은 이제 이 핵잠수함의 이미지가 뒷면에 있고 앞에 이 대한민국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쿠데타 세력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지도자 뭐 가상이지만 그다음에 미국 대통령 이렇게 나와 있는 좀 심플한 구성의 포스터 디자인이 또 구성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런 식의 디자인의 통일성을 갖추고 있는 뭐 조금 심심할 수도 있습니다만 구성은 뭐 잘 꾸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 사인판이 사인이 바로 보입니다. 어이구야 정우성 배우의 사인이 수록되어 있군요. 네, 정우성 배우의 사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봐도 누가 봐도 정우성 배우죠. 네. 이렇게 친필 사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정우성 배우의 사인이죠. 요 제가 정우성 배우의 사인이 더 있는데. 자, 어쨌든 요거 일단 보시고 구경하시죠. 약간 그 그래픽 노블의 이미지 같은 형태의 캐릭터들 포스터가 이제 역시 또 각도 이렇게 정우성 배우, 그다음에 유연석 배우, 그다음에 미국 대통령인 역할을 하신 앵거스 그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곽도원 배우 이렇게 네 명의 캐릭터의 모습이 있고요. 뒷면은 이렇게 사진이 그 유광이에요. 예, 약간 좀 분리돼서 캐릭터 이미지랑 처리돼서 상당히 고퀄입니다. 퀄리티가 좋고요. 네, 뭐 이거는 뭐 비교할 수가 없을 침필 사인 버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증인의 침필 사인이 역시 있기 때문에 네, 바로 비교가 되죠. 정우성 배우의 사인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침필 사인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요 4장의 고퀄리티 등장인물 뭐 캐릭터 카드, 캐릭터 엽서 카드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들어 있고요. 구성물은 이렇게 침필 사인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에는 강철비 2라고 있는 디스크도 약간 검은색으로 바탕으로 해서 이 전체의 커버 이미지랑 유사한 형태로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안에는 지금 강금당에 있는 남북한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제 들어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영화의 내용상 강금당하죠.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뭐 위기를 다루고 한반도의 위기를 다루고 있는 그런 일종의 우화 같은 영화, 뭐 위급한 핵위기에 빠져 있는 상태의 강경파에게 지배되었을 때 상할 과정에서 남북한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뭐 이런. 이 블루레이는 2022년 3월 24일에 발매가 됐고요. 네, 서플먼트로는 양우석 감독과 최태영, 그다음에 정우성 유연석, 곽도원 배우가 참여한 음성 해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부가 영상으로는 메이킹 필름, 그다음에 제작기 영상, 캐릭터 예고편, 티저 예고편, 메인 예고편으로 뭐 이렇게 아주 많지는 않은 편이고요. 자, 어쨌든 정우성 팬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시면 부럽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강철비 2 블루레이 살펴봤습니다.